안녕하세요. 저는 토종 한국인 정연입니다.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냥 아 내가 여기 일에 안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. 제가 했던 오늘 무대는 진짜 떨어져야 했던 무대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.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. 아마 계속 마이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아 죽을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얼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힘들어. 힘들어? 살이 더 빠졌네. 너무 원래 네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. 잘 안 하는데 네가 이래가지고 되게 좀 걱정스러워. 내가 잘할 수 있는지.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진짜. 언니야 믿어. 우리 정연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. 정연이가 그동안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성향 자체가 어떤 애인지 아니까 쟤는 무조건 열심히 할 애예요. 애가 노력파라서 분명히 잘 해낼 거예요. 우리는 두 번째 미션이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. 피디님이 기대된다고 했잖아요. 아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것 때문에 아,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고 세 개에 5천 원이야? 올라가자 이철아 생애 5천 원씩. 언니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싶어요. 정연이는 좀 이렇게 꼴렁꼴렁하게 가는 건 맞아. 정연 언니가 제일 꿈 심는 것도 남달랐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정연이, 정연이. 내가 너를 뽑은 이유는 이 느낌 때문이야. 이 느낌 때문이야. 다른 여자 아이들한테 아주 나오기 힘든 느낌이야. 뭔가 말도 안 되게 시크할 때가 있어. 정연이는 너만의 그 아주 독특하고 묘한 분위기가 사진에 그대로 잘 드러났어. 가장 걱정되는 거는 무대에서 못 즐기고 올까 봐. 그냥 즐기고 왔잖아. 무대에서 한 번 더 즐기고 온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또 좋은 또 두 번 또 모습 보여준다고 생각하고.
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리더감도 있고 네, 팀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도와주고 동생들이나 저 동갑인들을 잘 챙겨주고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숨기는 게 없는 언니여서 정말 PD님이 원하는 그런 인성을 한 7, 80%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데뷔 축하해 정연아. 정연이는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,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식스틴을 진행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점에 놀랐는데 하나는 노래 실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따뜻한 분위기까지 생겼어요. 뭔가 겸손하고 따뜻한 느낌들까지 덧대지면서 그 원래 갖고 있던 매력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. 자랑스럽습니다. 축하해요. 정말 제가 5년 동안 연습했던 결과가 헛되지 않았던 걸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고요. 데뷔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정연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 네, 많이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트와이스 지켜봐 주시고요. 사랑해요, 원스!